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도시 아카데미 최경화입니다. 이정우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우리 계속 좀 이제 시리즈 이어가야죠. 우리 네. 학생들의 질문. 오늘의 주제. 네, 동성애입니다. 네, 동성애군요. 네. 제가 이제 아이들 질문지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 아이는 되게 여러 가지를 질문했지만 그 안에 동성애가 궁금해요 라고 네, 적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성 정체성 네, 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을 막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을 바꾸고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결혼하던데 그럼 아기는 어떻게 낳아요? 네, 그런 질문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에 이 친구도 이제 동성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는 왜 동성을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왜 통과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네.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동성애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네. 보면은 이제 성 정체성 관련돼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성 정체성을 왜 궁금해하죠? 네,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성 정체성은 남자입니다. 네. 여자로 태어났으면 성 정체성은 여자예요. 네. 자기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해서 그대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가지면 됩니다. 이 무슨 사회에서 말하는 무슨 뭐 젠더, 그리고 뭐 일부 책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느낌이라고 느낌.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인 것 같다.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네, 그건 착각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잔데 난 남자인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 사람들마다 특정 어느 성격이 좀더 강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좀 그렇게 부각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남자인데 약간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어. 그러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나는 어떤 부분 좀 섬세해. 그러면 남자로서 좀 섬세한 거예요. 그쵸. 아, 난 여잔데 난 굉장히 좀 터프하고 약간 좀 스릴도 즐기고 나는 약간 과격한 걸 좋아해. 여성으로서 좀 과격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거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네, 나는 맞아요. 생물학적인 그 기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격이 난좀더 이렇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남자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남자로 예정하셨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여자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제가 만나본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만났던 친구들도 자기가 스스로 성 정체성이 헷갈린다고 얘기하거나 남학생인데 여자처럼 되고 싶다고 한다거나 자기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이지 이런 친구들이라던가 그랬을 때 보면은요, 너무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는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그래서 그것이 무슨 성폭력의 사건일 수도 있고, 내지는 가정 내에서 뭐 이제 동성애 부모님이 자기를 예뻐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점점 자기 성 정체성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가족 가운데 상처로 인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들어봤어요. 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첫째가 아들이고 밑에 동생도 딸, 난 밑에 또 막내도 딸 이런 경우에 이제 첫째로서 막 혼나죠. 그리고 동생들이 이뻐하는 그런 이쁨을 받는 모습 가운데 네. 내가 만약 여자였다면은 나도 그렇게 이쁨 받지 그쵸. 않을까라고 그런 상처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자처럼 행동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보상받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완전한 그런 충족과 보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설령 그렇게 한다 한들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혹시 자녀를 그런 방식으로 원튼 원치 않든 편애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유입되는 경우도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자녀가 무엇인가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은 자녀하고 좀 깊이 대화를 나눠보든지 아니면 좀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카도시 아카데미에 연락을 주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네. 어떤가, 좀 조언 받아보시는 것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기사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무 웃긴 게, 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기사를 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딱 제가 잡았어요. 네. 네, 바로 한달 전에 3월 달에 그것도 시리즈로 막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어이가 네. 없는 게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막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거짓말을 막 올렸지?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네. 이런 기사를 보면 아이들이 그 옛날 거에 대해서 되게, 그래, 역시 동성애는 선천적이야? 막 이렇게 할것 같은데, 네. 말도 안 되죠, 목사님? 네, 기본적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네. 최근에 미국과 영국에서 동성애 관련된 네. 그런 유전자 검사가 있었어요. 네.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이라고 해서 네. GWAS, 게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남자하고 여자 이 동성 간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47만 7,522명의 유전체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선천적인 유전자는 없다라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잖아요. 근데 이때 했던 이 결과가 최대 인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47만 명이 네. 넘는 그리고 인원이니까요. 이전에 뭐 선천성이 문제가 있다, 그런 유전자가 있다 해서 XQ28 같은 경우에도 네, 관련 맞아요.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47만 명을 조사해서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네. 원래 선천성은 없는 겁니다. 있다고 맞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거짓말 토대 위에 계속해서 쌓아져 왔던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는 많이 알지만 우리 일반 학생들은 모르는 지식이 있어요. 네. 아직도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그대로 믿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TV는 잘 보지 않지만 우연히 이렇게 틀다 보면은 뭐 토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런 네. 되게 유명한 방송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원래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최근에도 TV를 보다가, 야,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 동성 간의 성행위 하는 사람들을 선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거는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네. 목사님. 뭐 알면서 거짓말 하는 걸할 수도 수도 있고요. 네. 있고요. 뭐 인권이라는 얘기 하래. 근데 네. 이 세상은 다 그렇죠. 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향한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그런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그쵸.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멈추고 싶어도 계속해서 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양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성에 대한 성적인 그런 집착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것이 동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에 어떠한 정당성이 부과되진 않아요. 아무리 내가 선천적으로, 설령 난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저도 선천적으로 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죄를 향해서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제 속에는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어서 이 둘이 싸우고 있는 맞아요, 것이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맞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보험 받은 자로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지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기 네, 때문에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은 받은 자예요. 네,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그런 소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은 합당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여러 가지 그런 죄의 지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합당하게 생각해달라? 그럼 좀 폭력적으로 태어났으면 제가 행패 부리고 폭력을 일으키는 것이 그건 정당한가? 네, 그건 그렇지 아닌 않네요. 그렇지 거죠. 않은 것이죠. 또,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폭력은 남에게 해를 하지만 끼치지만, 뭐, 동성은 또 서로만 아니잖아요. 하고 막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창조주를 향해서 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